여기는 세계 대학 평가 비수도권 종합대학 1위 울산대학교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정진민 입학관리팀장님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전년과 네네. 달라진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먼저 수시 모집 비율이 전년 대비 85% 수준에서 91%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및 지역인재 전형 또한 모집 인원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중 간호학과 및 의예과는 법령 개정으로 30%와 40%로 의무 선발됨에 따라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으니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공과대학은 2개 합 10등급, 공과대학을 제외한 다른 모집 단위는 1개 5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전공 및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철학과 전공을 철학상담 전공으로, 자연과학대학을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물리학 전공을 반도체학 전공으로, 화학 전공을 나노에너지 화학 전공으로, 미술학부의 동양화 및 서양화를 미술학부 회화미디어 아트로, 조소 전공을 입체조형예술로, 미술학부 섬유디자인 전공을 섬유디자인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팀장이 제가 듣기로는 울산대학교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울산대학교는 2021년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의 주요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수행된 사업으로 울산대학교는 856억 원, 연간 21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울산대학교는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IT융합학부, 조선해양공학부, 첨단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부, 사회과학부를 중심으로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를 핵심 분야로 정하고 USG 플러스 공유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울산대학교 재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선발을 통하여 USG 플러스 공유대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유대학 교육과정 이수자는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롯데케미칼, LG전자, NHN 등 지역 주요 기업의 사원 채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기타 올해 수시 전형에서 혹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네. 울산대학교는 작년도부터 계열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열 모집이란 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할 경우 해당 단과 내에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모집 단위입니다. 수험생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수시 모집에 좋은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울산대학교 부스 방문해서 입학관리팀장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